자, 해피뉴스님, 상위 소득이 500만 원 가입조건 어떻게 되나요? 네, 표준체는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고요. 유병자, 구패스와 더블 구패스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박진영님, 좋아 보이는 거 항상 빨리 없어지네요. 저 보호망이 그랬잖아요. 9월 달에 이 상품 딱두 달간만 판매가 되고 없어진다고요. 24일까지 원칙적으로는 말일까지 가야 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상위 수수비 500만 원은 어떤 모럴 해저드, 역선택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25일까지만 500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5일부터 31일까지는 300만 원. 그 이후로는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 수수비만 500, N사, D사는 300, X화재도 300, 그 다음에 M 손해보험은 2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데, 업계에서 가장 높은 상해 수수비 500은 N사에서만 24일까지만 판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블리님, 간편 상품인 것 같은데 혹시 보험료가 비싸지 않나요? 네, 원래 N사 자체가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상해 수수비 500만 원 넣으면은 비갱신형에도 의무 담보 연계만 몇개 넣고 하면은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2만 원.